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지원입니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 불변의 법칙, 시작부터 황지원하라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된 이유는 34회 학개론이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유난히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학개론이 월등히 좀 어렵게 나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 34회 학개론을 명확히 분석해서 총평과 함께 35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대비해야 될지를 좀더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고, 타이틀은 학개론은 이제 전과는 좀 달라졌죠. 34회를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시험 유형이 달라졌다는 거,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걸 확인하고, 학개론 제대로 알고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34회 학개론에 30회부터 출제되어 있는 단원별 문항수를 본다라면, 우리가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5단원과 6단원이에요. 다른 단원은 사실 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투자론이 문제 수가 원래는 7, 8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31회에 적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34회에 8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때 8 문제는 말 문제가 4문제, 계산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2년 정도는 그대로 경향이 바뀌었을 때 유지되고 다시 또 경향이 바뀌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35회 때는 분명히 투자론에서 역시 7문제, 8문제, 9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론 좀더 집중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어려운 단원이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암기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저도 역시 35회 준비할 때는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해서 응용될 수 있는 응용되는 문제가 출제되어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할 거고, 자, 금융론은 보통 네 문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34회는 세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또 역시 시험 범위에 벗어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평이하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35회 때는 이 금융론에서 빠졌던 부분이 분명히 출제될 거니까, 특히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대출 상환 방식, 대출 상환액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35회의 금융론도 이런 부분에선 좀더 금융론을 집중해야 되겠다. 결론 그래서 각 단원별대로 우리가 35회를 대비할 때 투자론과 금융론을 좀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책론을 보니까 사실 예전에 공부하면 정책론은 보통 3,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0회 7문제 나왔다가 31회 7문제 그대로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었죠. 보통 우리 시험은 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경향이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걸좀 확인차에서 잠깐 좀 보여드린 거고. 자, 계산 문제가 역대적으로 좀 어려웠죠. 33회는 총 9문제, 34회는 10문제. 33회는 사실 숫자만 바꾼 유형이 나와서 계산기만 바로 두드려도 1분 30초 내에 풀수 있는 문제가 4문제 이상 출제되었는데, 34회는 단한 문제도 1분 30초 내에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난이도를 높인 부분을 계산 문제로 출제자가 구성했던 것 같고, 자, 우리가 단원별대로 좀 구성을 보면 투자론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죠. 가장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것도 역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분명 35회는 투자론의 문항수가 계산 문제는 좀 줄어들 거예요. 한두 문제가 줄어들 거고, 이 줄어드는 문제가 금융론의 문제에서 출제가 될 거니까, 올해는 금융론에서 계산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융론에서 계산 문제 대표적으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나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의 상환에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충분히 잘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자, 감정평가에서 이두 문제는 매년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올해는 사실 이미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죠.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매년 나오는 문제, 계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원가법이 나올 순서가 되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원가법이 나왔죠. 내년도 아마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 문제는 크게 변형되거나 응용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나올 거가 거의 확실한 문제는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렵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건꼭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자, 난이도 분석을 보면 자, 34회에서 유난히 이게 좀 확연히 이제 명확해졌는데 33회에도 그런 느낌 분명히 총평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건 좀 많이 어려워졌고 쉬운 건 좀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구성이 됐었는데 34회에 명확해진 부분은 뭐냐면 난이도 상의 문제가 많아졌어요. 난이도 하의 문제가 줄어들었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 구성을 본다라면 난이도 상의 문제가 8문제 내외고 난이도 하의 문제가 20문제 내외로 가장 많고 가장 적었는데 거의 고르게 이렇게 난이도 구성이 되었다는 건 전체적으로 난이도 하의 문제가 난이도 상의 문제로 바뀌어지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높인 거죠. 어려워진 거예요. 난이도 상의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분명히 많이 걸릴 거예요. 특히 여기에 10문제가 다 계산 문제로 올해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시간 배분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일 걸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배분을 할 때 좀 더 시간을 만들어낼 때 필요했던 내용이 이런 걸 거예요. 난이도 하의 문제나 중의 문제 중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라면 딱 보자마자 우리 10초 컷이라고 하죠. 딱 보자마자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1번 답이 되는 지문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총 8문제가 출제되었고 8문제에 시간을 드리는 건 2-3분 내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좀 더 난이도 상의 문제, 응용 문제를 풀거나 계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배분이 필요하게 문제를 구성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죠. 분명히 출제자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건 이제 정책상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따가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우리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 난이도 하의 문제 15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 실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줄이는 것까지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보통 24문제가 60점이니까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26문제 65점을 기준 잡았을 때 이 난이도 하의 문제 내년과 똑같은 난이도 구성이 됐다고 했을 때 14문제 정도는 맞출 걸 우리가 자신 있게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의 문제는 기본 유형이지만 문제가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죠. 박스형인데 몇 개냐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진 거죠. 또 말문제의 지문이 두 문장을 복합으로 해서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게 되면 이런 건 좀 어렵죠. 기출 지문이 변형되거나 응용된 지문을 풀어낼 수 있도록 여기에 70%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7, 8문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 상에 해당되는 거죠.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니까 잘 준비해서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난이도 상의 문제 이때 시간을 줄였던 걸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두 문제 정도 계산 문제 시간을 가지고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자, 간단히 이제 총평을 얘기하자면 난이도는 어려웠죠. 뿐만 아니라 말문제의 최상의 문제도 나왔고 범위를 벗어난 문제도 나와서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100% 다 풀어내긴 좀 어려워요. 긴장되고 초조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체감하는 난이도는 더 높아지죠. 시험이 끝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본다라면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실수했네. 시간만 더 있었다라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눈에 보였을 거예요. 시간이 문제였죠. 자, 어찌됐거나 체감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에 실수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좀 중요해졌죠. 선생님들이 제가 백선을 마지막에 준비할 때 동형과 백선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불만도 좀 들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건 내성을 길러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실력을 높이거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인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을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걸 합격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쉽게 나오면 합격하고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렵게 나와도 무조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선생님 입장의 책임이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랑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이변 없이 합격 점수 이상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저랑 공부했던 분들이 모두 다 합격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다는 거, 공부를 학습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문제는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죠. 1회부터 34회까지 봤을 때 계산 문제만 떼어놓고 본다면 34회가 가장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기본 유형의 문제지만 두 개, 세 개를 좀 더 여러 개를 구하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고,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네 문제 이상은 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천천히 꼼꼼히 기출 문제를 풀어 드릴 건데, 근데 시간이 관건이었죠. 난이도 하의 문제에서 시간을 충분히 아껴서 계산 문제에 좀 투자하셨어야 계산 문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 자, 기본에 충실한 기본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죠. 실수를 하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난이도 하의 문제에 실수를 하면 합격 점수 이상을 맞기에 더 어려워졌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시간까지 줄일 필요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아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때 필요한 과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암기 코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암기 코드를 통해서 열심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 명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암기 코드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런 암기 코드를 활용하면 이런 난이도 하의 문제는 아까 10초 컷이라 그랬죠. 보자마자 딱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이해를 요하는 복합 지문도 다수 등장했다. 백선에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유형이긴 한데, 문장 두 개, 세 개를 합쳐가지고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두 개 문장은 맞고 마지막 문장은 틀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복합 지문들을 쓰면 난이도가 높아지죠. 앞에 두 개가 맞고 뒤에 하나를 틀리게 내면 보통 틀리게 낸 것들을 무시하고 맞은 것 같아 라고 느낌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 지문의 답만 외워서 시험장에 가신 분들은 사실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35회 대비할 때는 기출 지문의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가능한 틀리게 나왔을 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도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기출 지문을 이해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이제 35회 때부터는 합격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35회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 시험 방식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학개론의 문제,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학개론 문제는 상대평가식으로 변별력을 갖춰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 이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의 선택이 중요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역량도 중요하고 선생님의 수업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만 나와 쉽게 나왔을 때는 사실 그런 선생님들의 방법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었었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돼. 이건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버려도 괜찮아. 조금만 공부해도 되고 이것만 암기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이런 방식의 수업은 이제 34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생님을 선택을 하실 때 좀 더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가 투자론, 경제론 같은 건 이해가 많이 필요하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준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졌어요. 물론 저랑만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타사에서 공부하시든 다른 선생님과 공부하든지 간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공부하시거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이나 학습 방법이나 가르치는 수업의 방식들도 단순히 그냥 암기만으로 양만 줄이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서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신중하게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1년 동안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1년 동안 공부했다라는 거,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나만의 시간은 아니에요.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관련이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모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누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특히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다른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다라면 쉽고 빠르게 완벽하게 이해해서 다른 시간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좀 더 효과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우선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이지만 어떤 합격을 위해서 절박하게 절실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분들이 모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집중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런 노력한 대가가 합격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34에 좀 어려워져서 더 노력하고 더 분석하고 제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더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가치점을 해가지고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시 공부한다면 좀 더 전과는 다르게 즐겁게 처음부터 고득점 맞아서 전과는 다르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니까 털어버리시고 일찍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정적으로 1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즐겁게 공부할 시간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고 선생님과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1년 동안 공부하셔서 35회는 모두 다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35회 때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거에서 1부는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기출문제를 좀 더 꼼꼼히 제가 잘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시험 당일날은 답을 중심으로 풀이를 해줬지만 이제 모든 질문들을 각각 꼼꼼히 풀어드리면서 35회 때는 이런 질문이 중요할 거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저랑 공부했을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얘기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자세히 풀어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도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35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다시 2부 때 해설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